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전 강의까지는 마리오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마리오가 점프하는 동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리오 게임 만들기에 대한 무료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벽돌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 등등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과 완성 파일은 저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제 파일을 처음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컨텐츠 포함 또는 매크로 포함이라는 안내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포함시켜 주신 다음에 키보드 Alt F11 키 또는 상단에서 개발 도구, 죄송합니다, 상단에서 개발 도구 오신 다음에 비주얼 베이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창을 열어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마리오 모듈로 오신 다음에 이번 강의에서는 몇 가지 코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어둔 변수나 또는 이런 식의 시트 이닛 또는 이닛과 같은 명령문은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레이지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레이지 함수는요, 이전 강의인 네이버 로그인 만들기 강의에서 만든 적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링크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이 레이지 함수는 어떤 함수가 동작을 할 때 그 함수 동작 중간에 잠시 딜레이를 넣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딤을 통해서 i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i를 1부터 어떠한 타임까지 포문을 돌려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두 이벤트 함수를 넣어서 이 레이지 타임이라는 숫자가 될 때까지 딜레이를 시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 함수에는 이 레이지 타임이라는 변수를 옵션으로 받아 올 거고요, 대신에 이 옵션 값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레이지 타임을 일단 50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전 강의에서 이 facing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변수가 true일 때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false일 때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이 facing 값을 기반으로 해서 마리오가 걸어가는 모습 또는 마리오가 점프하는 모습을 프린트하는 명령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령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명령문은 프린트 마리오 런이라는 명령문을 만들어 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프린트 마리오 점프라는 명령문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절차는 똑같아요. 저희가 어떠한 활성화된 셀이 있을 때 그 셀을 기준으로 현재 출력된 마리오 그림을 초기화 시키고요, 그 다음으로 그 셀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다시 그 셀을 기준으로 마리오 그림을 출력을 하면은 마리오가 그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명령문에서도 그 절차를 똑같이 넣어 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마리오 런이라는 마리오가 걸어가는 모습을 출력하는 명령문을 만들어 줄게요. 일단 첫 번째로 init 함수를 통해서 포인트 레인지라는 활성화된 셀을 기준으로 화면을 초기화 시켜줘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셋을 통해서 이 포인트 레인지를 오프셋을 통해서 기준 칸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자, 다만 이 마리오가 걸어가는 모습은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좌우로 이동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로우 값은 0으로 주고요, 이 콜론 값을 1 또는 마이너스 1로 받아올 건데 일단 이 값은 이 set value라는 변수로 받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를 여기에서 받아오는 게 되겠죠. 자, 다만 이 변수의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옵셔널로 받아올 건데 이 값의 기본 값은 0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facing이라는 변수가 true인지 false인지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 facing이 true일 경우에는 이 활성화된 셀은 저희가 방금 전에
옷붓에서 통해서 한 칸 이 받아온 값을 기준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한 셀이 되겠죠. 그 셀을 기준으로 마리오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이 페이싱이 트루가 되면은 마리오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오 RW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을 바라보는 마리오가 걸어가는 모습을 출력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페이싱이 false가 되겠죠. 그럴 때에는 마리오 LW를 통해서 이 포인트 레인지로 마리오 그림을 초기화 시켜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서브를 통해서 명령문의 이름은 테스트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이 테스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셋을 통해서 일단 포인트 레인지는 CTA 어디였죠? F21셀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게임 시트의 레인지로 F21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프린트 마리오 런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키보드 F8키 눌러서 실행하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포인트 레인지를 F21로 설정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직접 실행창에 오신 다음에 물음표를 통해서 포인트 레인지의 어드레스를 볼까요? 보면은 F21셀로 설정되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F8키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프린트 마리오 런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니 포인트 레인지를 통해서 F21셀에 있는 마리오를 초기화 시켜 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포인트 레인지를 이 받아온 값, 이 set value는 현재 1이 되겠죠. 그래서 1로 옵셋을 통해서 한 칸 이동한 값, 즉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겠죠.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포인트 레인지의 어드레스를 볼까요? 그러면은 F21이 아니라 G21셀로 한 칸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페이싱이 true이거나 또는 false일 때를 보고 나서 지금은 페이싱이 true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오가 왼쪽을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왼쪽을 보고 있는 마리오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같은 원리로 이렇게 마리오 모듈에 오셔가지고요. 이번에는 프린트 마리오 점프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프린트 마리오 점프도 만들어졌는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프린트 마리오 점프의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이동하는 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오프셋 함수의 값을 로우 값으로 이동시켜 줘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와는 이 숫자가 반대로 들어가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마리오 점프라는 명령문을 만들어 줄게요. 자, 마리오 점프라는 명령문의 구동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 게임 시트로 이동을 해볼까요? 게임 시트를 보시면은 이전 강의에서 이 게임 시트 내에서 키프레스 API 클래스 모듈을 통해서 어떠한 키가 입력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게임 시트 안에서 이렇게 방향키가 오른쪽, 왼쪽 또는 점프하는 위쪽 방향키가 입력이 되면은 그 키를 받아서 어떠한 특정 명령문을 실행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세 번째로 위쪽 방향키가 입력되었을 때 어떠한 동작이 실행되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일단 위쪽 방향키의 경우에는 이 ASCII 코드가 38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 케이스가 38번이면은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마리오 점프라는 명령문을 실행시켜 줄 거예요. 자, 다만 어떠한 명령문을 만드실 때에는 항상 블럭킹 코드라고 해서 오류를 피하기 위한 변수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점프라는 변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마리오 모듈에서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이 점프라는 변수를 불린 값으로 넣어 줬어요. 자, 그래서 게임 시트에 오셔가지고요. 만약 이 점프라는 변수가 false라면은 이게 false일 경우에만 이 마리오 점프라는 명령문을 실행시켜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오 점프라는 명령문을 실행시켜 주기 전에 이 점프를 이렇게 true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end if로
명령문을 나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명령문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 점프라는 값이 false일 때에만 마리오가 점프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리오 점프라는 명령문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점프라는 값은 true이기 때문에 마리오가 점프하는 동작이 일어나는 중간에는 위쪽 방향키를 아무리 입력을 해도 이 마리오 점프가 중복돼서 실행되지 않게 되겠죠. 자, 다만 이 VBA는 여러 개의 코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멀티스레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블로킹 변수를 넣어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도 항상 코드를 작성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오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명령문을 작성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쪽 방향키를 입력을 하면은 마리오 점프가 되도록 만들어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리오 점프 명령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마리오 점프에 오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마리오 점프 명령문이 실행이 되면은 플레이 사운드 문을 통해서 현재 워크북과 같은 폴더 경로에 위치한 마리오 점프라는 mp3 파일을 실행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F5키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점프 사운드가 실행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dim을 통해서 a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는요, 마리오가 점프하게 되면은 위로 다섯 칸 그리고 아래로 다섯 칸 이동해야 되는데요, 이 이동하는 칸을 지정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문을 통해서 이 a라는 값이 1부터 5까지 동작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1부터 5까지 변수가 변하는 동안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 준 print mario jump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이번에는 마리오가 점프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offset 함수를 통해서 위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인수로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리오가 위로 다섯 칸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내려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for 문을 통해서 a는 1부터 5까지 이번에는 print mario jump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offset 값을 1로 넣어서 아래로 이동시켜 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마리오가 점프하는 동작으로 내려왔으면은 마리오가 내려온 상태는 이런 식으로 점프하는 동작으로 내려온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print mario ru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점프 동작이 완료가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서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전 단계에서 게임 시트에서 보시면은 점프가 false일 때에만 점프 동작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 마리오 점프가 완료되면은 다시 이 마리오 점프에서는 이 점프를 false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점프를 false로 만들어 줘야지만 다시 이 게임 시트에서 아, 점프가 완료됐구나, 그러니까 점프를 다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리오 점프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마리오 점프를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일단 이 점프를 실행시키기 전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set을 통해서 point range라는 변수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게임 시트에 레인지로 F21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F9키를 눌러서 이렇게 중단점을 만들어 주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F8키로 명령문을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래서 마리오 점프가 실행되면은 일단 포인트 레인지를 F21셀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점프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포문을 통해서 1부터 5까지 F5키로 눌러 볼게요. F5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마리오가 점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점프가 완료됐어요. 자, 그러면은 마리오 런을 통해서 마리오가 걷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고요. 점프를 false로 다시 만들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중단점을 없애고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동작이 지금은 좀 괜찮게 나오는데 제가 이 컴퓨터가 사양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레이지 함수를 넣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 동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300 정도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변형을 실행하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마리오 점프 동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마리오 점프 동작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이렇게 게임 시작 버튼 눌러서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게임이 실행이 됐죠.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잘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위쪽 방향키를 눌러 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게임 종료로 오신 다음에 이전에 이렇게 마리오 점프에서 포인트 레인지를 설정해 주는 걸 넣었죠. 이거를 지워 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오가 이동을 하고요. 포인트 레인지 현재 활성화된 셀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리오가 점프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마리오 게임에서 마리오가 점프하는 동작을 만들어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벌써 이 마리오 게임 만들기가 1강부터 8강까지 정말 긴 요양이었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퀵 VB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VBA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